얼굴이 조금 땡기는데 스킨이나 로션, 선크림 이런 거 하나도 바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버텨야 돼요. 머리도 한 4일? 5일간 안 감는 게 좋다고 해서 헤어 에센스도 일부러 안 발랐어요. 좀 어차피 떡질 머리니까 건조하게 유지를 하려고요. 옷은 이렇게 입고 먹기 편한 옷으로 입어줬어요. 4번씩 넣는데 안약끼리는 5분 간격, 그리고 이거는 먹기 전에만 넣어요. 그리고 인공눈물은 수시로. 이거는 잘 때 끼고 자는 거예요. 굉장히 뽀로로 같답니다. 오늘은 수술한 다음날이고요. 진짜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원래대로 렌즈 낀 것처럼 보이는데 눈은 엄청 편하네요. 지금은 시력 확인이랑 그런 거 하러 갑니다. 세수를 하면 안 돼서. 그 렌즈 삽입 수술했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, 일단 제가 했던 병원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눈을 먼저 하고 한 30분 정도 그 회복실에서 회복을 한 다음에 안압 검사를 하고 이제 렌즈 위치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괜찮으면 왼쪽 수술을 나머지를 진행을 했고요. 수술하러 들어갈 때는 일단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그 마취 안약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되게 좀 강력한 테이프로 눈을 고정을 했어요. 이렇게 뭔가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시는데, 그 기분이 조금 신기했고요. 눈을 뜬 상태로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눈 부분만 이렇게 테이프를 뭔가 떼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, 그 이후에는 정말 한 곳만 진짜 그냥 멍 때리듯이 응시를 하고 있으면 돼요. 렌즈 들어갈 때도 크게 큰 느낌 없고,
렌즈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위치 조정할 때만 조금 따끔 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 의사 선생님도 축 조절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때만 조금 불편하고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다. 되게 근데 빨리 끝나는데 체감 빨리 끝난다고 느껴지진 않았고요. 조금 불쾌한 느낌이긴 했다. 그리고 나와서 되게 어두컴컴한 회복실에서 이제 눈 감고, 되게 눈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전 잤어요. 전 자가지고 이게 수술한 직후에는 한 30분 정도 좀 눈이 따끔한 느낌이 있어서 눈물이 좀 많이 나거든요. 근데 그때 그냥 눈 감고 볼에 흐르는 것만 이렇게 닦아주면 괜찮습니다. 그 이후에는 바로 전 당일부터 고통 하나도 없고 바로 잘 보였고요. 눈이 좀 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챙겨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전 지금 수술한 바로 다음 날인데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. 너무 편합니다. 뭐 이물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잘 보여요. 눈부심도 없고요. 네, 아주 좋습니다, 여러분. 렌즈 삽입하시고 광명 찾으세요. 이 선택했냐면요, 저는 우선 공장형이 아닌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고요. 병원 자체는 지인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저희 언니가 먼저 렌즈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언니도 만족을 해가지고 저도 이후에 진행을 했고요.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공장형으로 진행하는 게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공장형이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일단 너무 환자가 많으면 그 의사가 저를 인지를 하기가 힘들고요. 그 나중에 뭔가 조치가 필요해서 그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연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수술한 당일날만 연차 하루 썼고요. 그 다음날은 바로 재택근무 진행했습니다. 병원 정보는 공유를 드릴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위치는 서울대 입구에 있고 이제 서울대 정교수진들이 모여서 만든 병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